안녕하세요. 바슬리에입니다. 오늘은 세계사의 중요한 인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륙 발견은 미국, 캐나다, 중남미 여러 국가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6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51년 제노바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도메니크 콜럼보는 양모직공 일을 했고 어머니 수산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경문록을 읽으면서 인도를 향한 새로운 항로 개척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10살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고 제노바 상선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 바르톨로메오는 일찍 리스본에 가서 지도 제작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1476년 콜럼버스 25세에 제노바에서 북유럽 가는 선박에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해 그가 타고 있던 제노바 상선이 해적을 만나 배가 난파되면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았고 그 이후 리스본의 동생 바르톨로메와 지오코모랑 같이 지도 제작을 하며 살았습니다. 콜럼버스는 포르투 산토라는 정치가의 딸이랑 1479년에 결혼을 했고 1480년에 아들 디에고를 낳았습니다. 1484년 주왕 2세를 만나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에 관련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주왕 2세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485년경 그의 아내가 사망하고 1486년 리스본을 떠나 카스테야 왕국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베아트리스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의 아들 페르난도 콜럼버스를 갖게 됩니다. 그 해에 이사벨 여왕을 만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도 문의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해양 산업에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려던 이유는 당시 이스탄불을 통해서 아시아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무역이 쉽지 않았고 유럽의 향신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새로운 인도로 가는 항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492년 1월 이사벨 여왕이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했고 콜럼버스는 다시 이사벨 여왕을 찾아갑니다. 결국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 항해를 승인하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1492년 4월 17일 산타페 조약을 체결합니다. 내용을 보면 1. 발견한 땅에 콜럼버스를 총독으로 임명한다. 2. 자신과 후손에게 기종으로 신분상 승해주고 돈이라는 칭호를 붙여준다. 3. 신대륙 땅에서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콜럼버스 수익으로 한다. 라는 것들이 주요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이사벨 여왕이 지원한 배두 척, 핀타 니냐와 핀손이라는 선장이 자신의 배 산타 마리아와 선원을 데리고 참가하여 총배세 척과 선원 90명 데리고 1492년 8월 3일 대서양으로 출발합니다. 배는 순조롭게 항해를 하지만 콜럼버스가 약속한 2, 3주 안에 발견하지 못했고, 2개월이 지나 선상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콜럼버스는 선원들에게 3일 안에 발견 못하면 스페인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했습니다. 운명의 신은 콜럼버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틀 후 10월 12일에 카리브 해안 어느 섬을 발견하는데, 콜럼버스가 배에서 내려 달려와 땅에다 입맞춤을 하고 나서 산살바도르라고 말합니다. 구세주라는 의미이고 지금도 그곳은 산살바도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라고 믿었고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 불렀습니다. 그해 12월 콜럼버스는 39명의 선원을 남기고 스페인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지중해 근처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는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게 됩니다. 리스본에서 콜럼버스와
원주민과 포르투갈 왕 주앙 2세를 만나 인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앙 2세에게 큰 기회를 주게 되었고 그 이후 주앙 2세는 로마 교황님을 설득하여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 근처 토르데시아스에서 식민지 개척 관련 영토 조약을 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훗날 주앙 2세를 만난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전합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의 내용은 대서양의 포르투갈 식민지 까보베르데에서 370레구와 약 1800km 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 오른쪽은 포르투갈, 왼쪽은 에스파냐로 나누게 된다는 조약입니다. 1500년 포르투갈 카브랄이 인도로 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 브라질에 도착하게 하는데 확인 결과 카보베르드에서 370레구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갖게 됩니다. 1493년 콜럼버스는 이사벨 여왕이 잠시 체류하고 있는 아라곤 왕국 바르셀로나로 귀환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사벨 여왕을 만나 성대한 축하잔치를 했고 비록 금을 가지고 온 양이 적었지만 원주민과 그들이 갖고 온 신기한 물건에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지고 온 고구마와 앵무새를 본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감동했다고 합니다. 땅에서 캔 음식이 달콤한 맛을 내는데 매료되었고 당시 유럽에는 까마귀 까치밖에 없었는데 화려한 색깔의 앵무새는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콜럼버스에게 원주민에게 받은 금을 이사벨 여왕에게 주었고 이사벨 여왕은 똘레도 대성당에 기증합니다. 훗날 똘레도 대성당은 그 금을 갖고 중앙 제대에 장식 조각품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콜럼버스 일행 만찬회에서 그를 시기하던 귀족들은 그가 발견한 인도 항로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계란을 한 개 집어 들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세워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계란 한쪽을 테이블에 부딪혀 깨면서 한쪽을 움푹 들어가게 해서 세워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비난했지만 콜럼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란을 세우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콜럼버스는 계란을 통해 자기 업적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1493년 2차 항해에는 15척의 배와 17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1차 때 발견한 땅 산살바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그곳에 남겨둔 39명의 부하들이 모두 살해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차 항해 때 이사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도시는 초토화되고 약속한 금을 얻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노동력을 착취 사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콜럼버스의 이런 행동은 본국에 알려지고 결국 본국에 송환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까지 가게 됐지만 이사벨 여왕의 사면으로 다시 풀려납니다. 3차 항해에는 1498년부터 1500년, 4차 항해는 1502년부터 1504년에 하게 됩니다. 이사벨 여왕이 1504년에 돌아가시며 후원자를 잃은 콜럼버스는 1506년 바야돌리드에서 쓸쓸히 죽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땅이 인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1497년부터 아메리카를 여행하고 그가 기록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은 신대륙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메리카는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죽게 되면 자기가 발견한 신대륙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의 유해는 1542년 히스파니올라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 대성당에 안치됐고 나중에 이곳이 독립하면서 다시
쿠바 대성당에 안치되다가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 이후에 1900년에 세비야 대성당에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세비야 대성당에 콜럼버스 유해는 카스티아 왕, 레온 왕, 아라곤 왕, 나바라 왕 등이 무덤을 바치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업적이 스페인의 영광이 찾아오고 스페인 황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콜럼버스의 업적이 너무나 크기에 스페인 통일 상징 왕들이 콜럼버스 유해를 바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콜럼버스는 죽기 전에 유럽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았고 그가 발견한 신대륙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부탁대로 유럽 땅에 묻히지 않도록 공중으로 들이올렸다고 합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은 유럽 안에서 치고받던 싸우던 시대에서 미지의 대륙을 개척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만났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